안녕하세요, 허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아이맥을 사용하면서 윈도우 컴퓨터에서 애플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겪었던 불편한 점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겪었던 불편한 점은 결국 외장하드인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삼성의 올인원 PC였는데 윈도우 기반의 올인원 PC였었고 거기에 연결한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2테라짜리 2017년에 만들어진 2테라바이트짜리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용했었고 SSD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바꿨죠. 아이맥 27인치짜리 제품을 샀는데 테라바이트 중에 300기가 정도 있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진하고 동영상이 읽기는 가능한데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보여지는데 아이맥에 들어있는 이때까지 편집했던 동영상들하고 새로 담았던 사진, 음악들을 공간이 많이 남아서 1.7테라바이트가 정도 남아있거든요. 거기다 옮기려고 하니까 쓰기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의 윈도우에서 그 외장 하드 처음에 드라이브를 잡을 때 NTFS 방식이라는 외장 하드 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요. New Technology File System 이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외장 하드가 윈도우에서 동작할 때 윈도우로 NTFS로 한번 설정이 되면은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읽고 쓰기가 가능해지죠.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바꿔서 Mac OS, 매키토시의 운영체제 Mac OS로 바뀌게 되면은 읽기는 가능 하고 쓰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법은 신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맥에다가 툭세라 디스크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 애플 프로그램은 특히 라이센스가 되게 엄격하게 적용돼. 윈도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걸 유료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NTFS라는 게 툭세라 NTFS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NTFS도 애플 컴퓨터에서 읽고 쓰기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25불이니까 부가세까지 합치면 아마 34,000원 정도 카드 결제가 될 것 같고요. 용도는 맥 OS용 NTFS 기존 외장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 인식 프로그램,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맥에서 만들었던 파일들이 NTFS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죠. 툭세라.com에 한번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컴퓨터라든지 계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TFS 이외에 항상 그 아직까지는 애플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보다 보편화가 덜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윈도우 체제고 뭐 윈도우 컴퓨터 간에 데이터 이동이 많고 외장 하드. 아직까지는 애플 컴퓨터가 윈도우 체제의 컴퓨터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 컴퓨터 간에는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USB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로 교환을 많이 하는데 차츰차츰 애플 컴퓨터 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쓰고 있던 외장 하드가 갑자기 애플 컴퓨터에서 인식이 안 된다든지 뭐 하드디스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SSD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 있겠죠. 윈도우 체제에서 쓰다가 애플 체제로 넘어갈 외장 하드 하드디스크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윈도우에서 외장 하드를 인식할 때 NTFS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잡기 때문에 여기서 쓰기가 안 되는 거죠. 애플 컴퓨터에서는. 하지만 이제 USB 메모리 같은 경우 FAT32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컴퓨터에서도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애플 컴퓨터에서도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FAT32의 단점 중에 하나는 한 개 파일이 4기가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뭐 장시간 촬영한 영상이 있을 때 4기가가 넘는다 그러면은 USB도 또 아직까지 많이 불편한 거죠. 하지만 이 클라우드는 좀 다릅니다. 클라우드는 윈도우 체제, 안드로이드 체제, 애플 체제 이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포맷 변환을 자율적으로 해줍니다. 제가 쓰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50기가가 무료로 나오기 때문에 50기가 내외의 파일들이 안드로이드, 윈도우, 애플 체제로 서로 간에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용량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되고 유료 서비스로 변환이 되더라도 용량만 커지면은 단순히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맷 변환까지도 자율자재로 해주는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유료 서비스 요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툭세라에 가서 실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툭세라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홈페이지 배경을 봤을 때 모든 파일의 보안이라든지 이 호환성에 대해서 주로 개발을 하고 상품을 내놓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Get NTFS for Mac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자, 다운로드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받고 다운로드 앤 서브스크라이브. 5초 뒤에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마이크로소프트 NTFS를 맥을 위해서 단순히 이 특화된 기능만 하는데 25불을 받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그래서 열 수도 있고 편집도 가능하고 복사, 이동, 삭제, USB 드라이브하고 NTFS 포맷의 USB 드라이브라든지 외장 하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집 이동이 자유롭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운이 다 됐다. 열어보면요. 73.8메가짜리 파일이네요. 자, 바탕에 가상 드라이브가 생겼고요. Install Tuxera NTFS 더블 클릭 다운로드 했었고 키 값을 받기 위해서 Buy Now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자, 금액은 34,330원. 25달러 정도의 가격이 나와 있고 신용카드로 비자나 마스터 결제를 하게 되면은 키 값이 나와서 좀 전에 나왔던 설치 프로그램에 키값을 입력하면 구매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